이번 영상은 매날 연마법이에요. 모든 이웃님들을 위한 간단한 연마 방법부터 어려운 연마 방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외날칼 연마 가이드는 더 어려운 연마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쉬운 내용과 어려운 내용으로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해 드릴게요. 초심자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고요. 난 초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이 다음 편인 어려운 내용으로 다뤄진 외날 연마법을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외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날이란 도마의 칼을 수직으로 이렇게 칼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 도마와 칼의 한쪽 면은 90도를 다른 한쪽 면은 연마각 예각으로 이루어진 날을 말합니다. 이런 외날은 한식, 중식, 양식, 그리고 일식 중 특히 일식에서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있으세요. 영상 시작 전 간단하게 외날칼에서 재연마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미 연마면을 이쪽이죠. 이쪽 이미의 연마면을 연마 그리고 도마와 90도를 갖고 있는 이쪽 반대편 연마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재연마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런 연마로 만들어진 외날칼의 장점은 양날에 비해서 이쪽 1차 연마각과 최종으로 사용되는 이 날각을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리한 날과 매우 강한 날을 양날보다는 더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날이 완성되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용도로 적용하기 어렵고 단일 목적으로 사용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쉬운 외날 연마편에서의 영상 칼 가는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눠서 연마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연마면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연마면이라는 것은 이곳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연마면을 정리하는 건 재연마할 때 좀 더 쉽게 연마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외날칼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함도 있어요. 특히 신품날 이렇게 신품날은 이 표면이 거칠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거친 상태라면 칼을 사용하실 때 저항이 생겨 날이 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품날을 연마하시면서 표면이 점차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곳 날끝 이중각이 보일 듯 말 듯 할 때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 연마 표면이 거칠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이쪽 끝 이중각이 지금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이중각을 연마하시면서 이렇게 점차 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2단계로 이중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 연마면에서 날넘이 벌을 넘기지 않고 바로 이중각으로 만드세요 라고 궁금해 하실 이웃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방법은 연마하시면서 날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심자 이웃님들께서 연마하시면서 날 변형 없이 연마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게 됐네요. 이중각은 1단계에서 날끝 최초 이중각이 매우 얇게 만들어진 상태라면 이중각 연마를 조금만 해주셔도 날러미, 버가 이쪽 뒷면 부분 날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중각을 만드실 땐 기준 연마각에서 좀 더 높게 연마각을 올려주시고 가볍게 날 전체를 날러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날 끝에 날러미가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끝에 이렇게 날러미가 넘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러미가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광등이나 빛에 비춰봐도 보실 수 있고 손으로 칼등 쪽에서 칼날 쪽으로 손으로 칼등 쪽에서 칼날 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 연마면 쪽에서 밀었을 때보다 날러미로 인해서 이 날 끝부분이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칠게 손끝에 닿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느낌은 이 앞쪽 면 연마면에서 올렸을 때보다 훨씬 크고 자극적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중각으로 날러미를 완성하셨다면 3단계로 뒷날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뒷날은 도마에 칼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도마와 90도가 되는 이쪽 면을 말하고 이 뒷날을 숫돌 위에 올리고 연마해 주시면서 이 날끝을 정리해 주세요. 날끝을 정리하는 정도는 저입도 숫돌에서는 날러미가 가볍게 반대편으로 생겨나거나 고입도 숫돌에서 날러미가 제거되는 시점까지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안내해드린 3단계의 방법은 외날을 연마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모든 외날 연마에 적용됩니다. 이 3단계를 세분화해서 이곳저곳을 더 정밀하게 다듬어내면 외날 칼의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쉬운 외날 연마편 팁입니다. 외날 칼을 재연마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를 반복하지 마시고 인화감 없이 날만 둔해진 상태라면 이중각을 세웠던 이 2단계와 이 뒤쪽 3단계만 사용해서 연마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시다가 날끝이 두꺼워지면 그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연마해 주시면 재연마 시간도 단축되고 날 소모도 적어집니다. 외날칼 연마 방법을 어렵지 않게 안내해 드리려고 고민하면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웃님들께서 너무 쉬운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너무 기초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제 생각대로 이번 영상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외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처음 보시거나 처음 연마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제작했습니다. 쉬운 외날 연마편이지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편인 진짜로 정말로 어려운 외날 칼 연마편에서 만나요. 꼭이요.